박항민 선수가 패배를 함으로써 조승민 선수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유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스윙에서 빠른 공격들을 하는 선수거든요. 네, 저렇게 강한 공격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이미 스타트는 굉장히 좋다.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고 그리고 팀에서 복식에서 저렇게 강한 복식조가 있다라는 건 조승민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상수 조대성의 복식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한 예. 거거든요. 네트. 역시 조승민 선수 예리하게 무리하지 않는 미들 코스를 선택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보여줘야죠. 네. 예. 그렇죠. 보여줘야죠. 4대 2의 스코어입니다. 조승민 3구 득점. 조승민의 리드. 김석호 계속 대응을 해봤지만 네트에 걸려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신예로서 그 김석호의 서브 3구 마무리를 준비해봤지만 보여주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8대2의 스코어입니다. 조승민이 6점을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플레이 놓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조승민의 서비스 김석호 받지 못할 곳으로 조승민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 김석호 선수가 지금 팀에서 원하는 거는 저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탁구대 경기 이런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서비스 조승민 낙받아칩니다. 랠리에서 살아남는 김석호입니다. 흐름은 분명히 흐름은 한 번은 넘어올 겁니다. 그 흐름을 예. 그 흐름을 잡으려면 네, 저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죠. 우리 김석호 선수. 조승민 선수도 마지막에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예. 네. 밀어붙입니다. 김석호. 벗어납니다. 정말 냉정하게 공격을 성공시키는 카운트 공격 같은 느낌이네요. 예. 포핸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승민 리시브 강력했습니다. 득점합니다. 이제대로 시도해보는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조승민 선수 역시 놓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조승민 뒤에 물러나 있네.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앞서나 들어올리려 했지만 리시브 범실 김석호. 예. 김석호. 6대5 한 점차. 찬스 볼.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김석호입니다. 조승민의 서비스. 나갔어요. 조승민의 포인트. 지금은 자신 있게 더 길게 찔러주는 그런 리시브들을 구사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한 번에 실책이 준비하는 김석호. 좀 더 좋겠어요. 김석호 선수의 서비스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지금 그 조승민 선수가 그렇습니다. 조승민의 서비스. 김석호 공이 속구치 실책 같은 걸 하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점을 얻어가고 있는 김석호입니다. 김석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서비스 쭉 밀어봤습니다. 이제 한 점 김석호의 서비스 벗어났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이겨냈군요. 11대 9로 두 번째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첫 게임 11대 2, 두 번째 게임 11대 9로 게임 스코어 2대 0 조승민 선수가 팀에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